안녕하십니까. 백산원입니다. 이제 동지도 이제 지났는지 좀한 2주 되었죠. 2주 되니까, 확실히 이제 일조량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하우스는 이제 비닐하우스고, 이렇게 하우스가 이제 남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조량이 많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해질 무렵까지 해가 비춰주는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이제 이 시기에 그 하우스에서 정말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이제 제 화면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꽃을 많이 피울 수 있나, 또 어떤 유튜브에선 이런 방송을 하던데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해볼까요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도 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이제 개개인의 방법으로 정말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는 참고로 하시는 게 이제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집집마다 그 조건이 틀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정보는 이제 참고로 하시고 키우시다가 보면은 이제 자기 방법을 이제 이렇게 터득하시면 됩니다. 식물 키우는 거하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거하고는 정답이 없듯이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키워보면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넣고 키우다 보면은 꼭 하나가 또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방법에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본에 충실한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식물의 그 성장하는데 3대 요소가 햇빛과 바람과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3대 요소를 이제 제일 이제 잘 맞춰주시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게 이제 물 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물을 이제 보통 이제 이 농장에서 이제 삽목을 해서 뿌리를 나면은 정식을 합니다. 정식하지 않고는 이제 식물이 출하가 안 되니까 일단은 정식을 해야지 식물이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포트에서. 그렇게 정식해서 내보내는 그 과정은 어느 농장이든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식해서 이제 나가면은 이제 보통 가정에서 봐주셔서 이제 분갈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해서 나가니까 분갈이는 그렇게 빨리 안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나 이제 뿌리가 흔들리는 게 있으면은 좀 지지대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키우시다가 꽃을 보시고 이제 얘들이 어느 정도 꽃을 보고 성장하면은 꼭 식물이 잎도 작아지고 또 애들 세수 안 시키는 것처럼 찌질구리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분갈이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리고 물 주는 거는 이제 이거는 제 방법입니다. 이제 포트에서 저는 이제 모주존에서는 그냥 땅에서 물을 주지만은 손으로 포트에도 다 이제 손으로 물을 줍니다. 저면 간수하지 않고. 저 물을 주는데 그 포트에서 물을 주다가 보면은 그 계속 중간 쪽으로 포트 안쪽으로 물이 조금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중간이 조금 낮아지게 되죠. 포트 안이. 이제 고를 때는 그 이제 핀셋 같은 걸 이용해서 그 포트 가 쪽으로 붙는 흙을 조금 중간으로 모아 주시면은 이제 뿌리를 우리가 뽑아 보면은 포트 가 쪽으로 뿌리가 돌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 쪽으로 중간으로 모아 주시면은 가 쪽에서부터 물을 이제 흡수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물을 빨리 이제 뿌리 가 쪽에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좀 가습을 약간은 방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물 주시고 이렇게 봄에 이제 관리 잘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봄에는 정말 꽃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제라늄이라고 특별하게 무슨 관리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통풍하고 신경 쓰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꼭 3대 요소 잘 이제 충족시켜 주시고
이제 살균제는 꼭 자주 뿌려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살균제는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무슨 살균제가 좋냐고 또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살균제 아무거나 시중에 판매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저독성 이런 거는 좀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하지만은 자주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꼭 관리하시고, 이제 또 잎도 큰 잎이 있으면은 조금 잘라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큰 잎이 있어서 잎을 잘라주다가 잃어보면 안쪽에서 새순이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잎 조금 제거해 주시고, 예, 그렇게 이제 겨울철에 이제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밖에 공기하고 안 공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는 딱 습하게 돼 있습니다. 공기가. 그러니까 이제 요런 날씨 같으면은 문을 좀 열어 주시던 거를 추천드려 봅니다. 그렇게 이제 관리해 보시고, 또 항상 우리 몸도 너무 이것저것 많이 이제 섭취하다가 보면은 몸은 다 섭취 못하고 그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것하고 같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3대 요소 충실히 지켜가면서 그렇게 이제 가드닝 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이제 오늘 제가 정말 귀한 꽃이 피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엿꽃 보여드립니다. 요 이제 러시아 품종이고 제우스의 꽃입니다. 아우 정말 신의 꽃답게 엄청 예쁘게 왕꽃볼을 하고 이렇게 오늘 이제 얼굴을 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우스의 꽃입니다. 예쁘죠? 정말 오렌지색이 띄어 좀 들어있는 그런 붉은색 계통입니다. 이 꽃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꽃은 프린스 구스타프입니다. 얼른 보면은 데니스하고 정말 꽃이 많이 닮았는데, 데니스는 요 꽃봉오리 때부터 핑크색이 많고, 프린스 구스타프는 그냥 요렇게 핑크색이 좀 적게 들어있습니다. 나스타샤 피에포 분어입니다. 엄청 왕꽃볼입니다. 이제 제가 러시아 제라늄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정말 몇 번 삽목을 하고 이렇게 갈수록 꽃이 정말 예쁜 이렇게 이제 화형을 하고 그렇게 피워주는 것이 종류들이 많습니다. 이제 처음에 1, 2년 사이에는 꽃이 정상적으로 피지 못합니다.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제 청소년기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 2년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된 것처럼 이제 식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꽃도 훨씬 잘 피어주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꽃이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그렇게 드러내 줍니다. 이 꽃은 노엘 고든입니다. 노엘 고든 화형이 정말 예쁩니다. 노엘 고든 이렇게 예쁜나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테스 블러드가 이제 아이비 제라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덩굴이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한 바구니 가득하게 소담스럽게 피워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테스 블러드 화형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봉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큰 화형이 만들어지는 그런 품종이네요. 엄청 쨍하니 예쁜 그런 색상입니다. 오늘 이제 꽃 몇 가지 보여드리고, 겨울철 이제 우리 꽃님들 많이 문의해 주시는 그 답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